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 그래픽 디자인 하고 있는 오승철이라고 하고요. 현재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주니어 디자이너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브랜드 정의와 브랜드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그 마틴 뉴마이어의 브랜드 갭이라는 아티클과 책을 많이 참고하고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 정의, 두 번째는 브랜딩 디자인 원칙 중에 차별화이고요. 세 번째는 브랜딩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브랜드 정의를 스스로 질문을 해봤었는데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랜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브랜드의 정의를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브랜드에 관한 좀 잘못된 인식들을 제거해 보면 브랜드에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잘못된 인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나이키의 심볼인데요. 사실 로고랑 심볼이 브랜딩에 있어서는 브랜드를 상징해 줄수 있는 이미지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로고나 심볼 자체가 브랜드는 아닙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는 아이덴티티가 아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덴티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이나 아이덴티티 가이드라고 불리우는 이런 규칙들 또한 브랜드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는 제품이 아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의 맥북이라든지 아이폰, 애플워치 등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 등을 녹여낸 제품들 역시도 또한 브랜드 자체는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해당 아티클에서 마틴 뉴마이어는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브랜드란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업에 대해서 개인이 가슴속 깊이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개인이랑 본능적인 감정인데요. 다시 말해서 브랜드는 회사나 대중, 시장이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했을 때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인지 자체가 브랜드라고 합니다. 좀 쉬운 예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에어비앤비를 예시로 들어보면 저는 에어비앤비를 떠올리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좀 인테리어가 잘 되거나 이 색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포근하고 편안한 무드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정을 느꼈듯이 에어비앤비는 이 포근함과 편안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A를 생각했을 때그각 개개인마다 이 회사 A를 생각하는 감정이나 인지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편안하고 아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쿨하고 자유롭다, 뭐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포근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회사 A는 이각 개개인마다 느끼는 감정과 인지들을 좀 통일시키는 노력이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나 활동들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력이나 활동들이 잘 됐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 A를 생각했을 때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됐다면 이 회사 A는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브랜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가 왜 중요하고 브랜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브란데라라는 소나 말에 찍는 낙인이라는 뜻의 노르웨이어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그 낙인이라는 게 예전 노예나 가축 등의 이제 자신의 소유물을 알리는 인장인데요. 마찬가지로 왼쪽 사진은 로마 시대 최초의 대량 생산품인 퍼마 램펜이라는 석고 램프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 인장을 왜 찍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우측에는 이제 19세기 초 로마 시장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인장을 왜 찍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위험 부담이 높은 행동이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 이익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양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불순물들을 첨가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인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서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려는 제품이 어디서부터 왔고 누가 만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이런 인장이나 낙인은 고품질에 대한 약속이랑 제품 품질 보증서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어져서 지금까지의 브랜드로 이어졌고 지금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와서 지금도 브랜드가 그럼 왜 핫할까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많아지고 제품 수도 되게 많아진 반면에 저희의 시간은 되게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는 같은 퀄리티와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카메라가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인데요. 만약 브랜드가 없다면 각각의 카메라의 퀄리티나 기능, 디자인을 다 따져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에 올림푸스, 니콘, 캐논 등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일단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인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는 저는 신뢰랑 일관성을 꼽는데요. 신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제품을 품질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뢰는 당연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고 일관성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브랜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인식이 있을 건데 이 방향을 맞추는 것 자체가 브랜딩이고요. 이렇게 브랜딩 방향이 얼라인이 됐을 때 브랜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일관성 또한 브랜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관성을 좀 어긴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코카콜라의 그 뉴코크 사태라고 1985년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호도가 점점 떨어졌어요. 심지어 주가까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신제품을 출시해야겠다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의 코카콜라랑 새로 개발한 제품이랑 비교를 해서 결과가 신제품이 더 좋아서 이 기존에 있는 코카콜라를 뉴코크라는 신제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기대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은 불만과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뉴코크를 출시한 지 79일 만에 다시 기존의 코카콜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건 이 사건을 바탕으로 코카콜라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고 브랜드의 충성도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코카콜라가 계획되었던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것도 있지만 여튼 이런 사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기존의 브랜드가 약속을 했던 것을 어기게 되면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브랜드 가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똑같이 코카콜라의 사례인데 코카콜라의 시장 가치는 약 12억 달러 정도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를 뺀 나머지 콜라만의 가치를 따져봤을 땐 5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가치가 그 브랜드만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브랜드는 더욱 강력한 툴이 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제품보다도 더 브랜드가 더 가치가 높은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브랜드 구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전략과 창의성에 대해서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살펴보면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이 있고 창조적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략적 사고를 먼저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들을 가집니다. 일단 분석적인 측면이 있고요.
되게 논리적이고 의사소통의 형태가 직선적이고요. 그리고 수량적이고 되게 통계를 따지고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창조적 사고는 되게 직관적이고 감정적, 그리고 여러 분야를 섞어서 공간적이고요.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 사고는 데이터를 기반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임원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논리적이고 통계를 기반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임원분들을 생각을 했고, 반면에 창조적 사고는 필드에서 실제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디자이너나 마케터와 같이 좀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뇌와 같이 이 잔해와 우뇌를 결합해서 이 전략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가 함께 적용되어야 멋진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브랜드는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감정이다. 두 번째는 전략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를 결합하여 만들어질 때 멋진 브랜드가 탄생한다,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 브랜딩을 할 때, 실제로 할때 중요한 원칙인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는 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뇌는 이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심지어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게 된다면 저희 뇌는 쉽게 과부하가 오거나 금방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시각 정보를 예로 들면, 저희가 본 것을 모두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들 중에 아, 이건 기억해야겠다, 기억할 만하다라는 것들만 골라서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비롯했을 때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곧 차별화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드를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하냐? 그럼 좋은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커스, 그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을 언급할 정도로 좀 중요한 단어인데, 브랜드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의 초점에 집중을 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어떻게 다른지, 왜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써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분야의 3위를 가진 브랜드보다는 특정 분야의 1위인 브랜드가 훨씬 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초점이 잘 맞춰졌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 How, Why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좀 질문들의 답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 브랜드는 초점이 제대로 명확하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포르쉐를 들 텐데, 포르쉐는 스피드를 되게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스포츠카 브랜드입니다. 근데 최근에 몇년 전에 이제 포르쉐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SUV 카이엔을 냈는데,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은 통계인데, 실제로 카이엔이 되게 매출이 높대요. 그 포르쉐의 모델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수익 모델이겠지만, 포르쉐라는 브랜드 관점에서만 보면 SUV가 과연 이 스피드라는 가치에서 적합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관점으로만 보면 위에 있는 스포츠카는 되게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래 SUV는 초점이 좀잘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스포츠카에서 SUV로 확장한 게 브랜드 확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브랜드 확장은 이렇게 제품 라인을 확장한다거나 하위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로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브랜드 확장이 적절한 경우는 이제 새로 추가된 분야가 기존 브랜드의 의미를 강화시킬 때 그런 효과가 더 부각되게 됩니다. 좋은 예로 애플을 들수 있는데, 2007년에 애플이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 명에서 애플로 사명을 변경한 적이 있어요. 변경을 하면서 아이폰도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폰, 맥북, 뭐 에어팟, 아이패드 등 다양한 이제 브랜드 확장을 시도했는데, 브랜드 확장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철학들을 다 녹여냈고 오히려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브랜드 확장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차별화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 소비 문화를 보자면 브랜드 부족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랜드 부족주의는 브랜드의 충성심이 높아져서 부족을 이룬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고객이 명확히 차별화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때 선택한 부족의 일원이 되거나 혹은 그렇게 느꼈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뭐 삼성폰이나 애플을 쓰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현대사회에 왔을 때는 어떤 행위와 브랜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듣는 행위를 살펴볼 때는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떠올리기도 하고, 뭐 소통하다는 인스타그램, 뭐 달리다, 러닝, 뭐 이렇게 운동하다는 나이키가 떠오르듯이 이렇게 부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 컨슈머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컨슈머리즘도 비슷하게 개인이 자신이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향입니다. 뭐 사진에서 보듯이 포르쉐를 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캠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심지어 자신이 모는 차량의 종류에서도 자신의 성격을 대변한다라는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문화를 살펴봤을 때도 이 브랜딩을 구축할 때 남들과 명확한 차별점을 가져야지만 브랜드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 브랜드로 구축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정의와 브랜딩 원칙 중인 차별화를 살펴봤는데, 그럼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브랜딩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 디자인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되게 유사한데요. 해당 아티클 등에서 되게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브랜드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세 번째는 브랜드 마케팅이 있습니다. 아티클마다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좀 달라서 브랜드 전략을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표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브랜드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많이 들어본 용어로 좀 바꿔보면 브랜드 기획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각화를 하는 브랜드 비주얼 영역이 되고, 세 번째는 이 만들어진 브랜드를 배포하고 디벨롭 시키는 이제 배포 및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기획 단계인 브랜드 전략, 브랜드 플랫폼을 살펴볼 텐데요. 이 브랜드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유해야 할이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정하는 것을 이 브랜드 기획 단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구축할 때그 브랜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리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단계 속에는 좀 세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뭐 리서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경쟁사나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타겟 고객을 정하기도 하고, 브랜드 메시지나 스토리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는 건축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뼈대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뼈대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번 만들게 되면 쉽게 바꾸지 못하잖아요.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완성이 되면 이 뼈대나 구조를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최근 사례 중에는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브랜드 사명을 바꿨는데, 이것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기존 뼈대나 구조가 아예 바뀔 정도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요. 이제 브랜드 기획 단계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면 기획을 토대로 시각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시각 요소들을 다 개발을 하는 단계가 이렇게 되고, 세부 단계로는 로고라든지 시장 및 타이포그래피도 정의를 해야 되고, 웹사이트 개발, 심지어는 공간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각화까지 끝내서 브랜드가 완성이 됐다면, 구축한 브랜드를 홍보하고 확장시키는 마케팅적인
단계인 브랜딩 마케팅 단계가 있습니다. SEO 마케팅, SNS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단계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계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이먼 사인에게 골든서클인데 이제 What, How, Why로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브랜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차별화에서 포커스, 초점 테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질문인데요. What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How는 그래서 그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타 업체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인지이고요. Why는 그래서 이것을 왜 제공을 해야 되는지 고객들이 왜 써야 되는지 결국에는 이 Why를 좀 찾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예로 또 애플이 나왔는데 위 사례는 일반적인 기업이 마케팅 소통하는 방법이고 아래는 애플이 실제로 마케팅했던 소통 방법이에요. 잘 보시면은 위는 무엇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어떤 효용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how를 강조를 합니다. 반대로 애플은 why 컴퓨터를 왜 만들었는지를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그럼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how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무엇을 제시해 준 거죠. 반대로 거꾸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소비자들이 애플에 열광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와 포지셔닝 맵인데요. 페르소나도 되게 유명한 기법이라서 이 브랜드가 실제로 사용할 만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그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맵은 이 브랜드의 시장이나 경쟁 회사를 조사를 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우고 이 자사나 경쟁사들이 두 가지 기준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자사 브랜드의 대략적인 위치와 브랜드가 가진 강점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페르소나와 포지셔닝 맵을 같이 묶은 이유가 페르소나와 포지셔닝 맵은 브랜드에서 차별점을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그 우리 브랜드가 어떤 고객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지셔닝 맵은 우리의 어떤 시장의 위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찾게 돼서 브랜드가 차별화될 포인트를 찾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슬로건과 미션 선언문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잘 만들어진 슬로건은 한 브랜드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마케팅 역사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뽑히는 저스트 두잇인데 여기서 이제 슬로건과 미션의 차이는 슬로건은 시장의 환경이나 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요. 미션은 브랜드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진 못합니다. 네 번째는 무드보드입니다. 무드보드는 쉽게 브랜드의 그 가치나 철학을 좀 시각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 그런 샘플들로 이루어진 콜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 초기에 이 텍스트하고 언어로만 기획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적 이 모습이랑 실제 떠올리는 이미지적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모습을 합의를 거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가 보통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협업을 꼭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과 시각적 합의를 이뤄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유로운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왼쪽과 같이 자연에서 힐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오른쪽 과 같이 국제 속에서 즐기고 있는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적 합의를 맞춰야 브랜드가 구축할 때 원활하게 소통을 이루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인데 이것은 이제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서 이걸 실제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비주얼적인 단계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이 핵심 가치와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컨셉으로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브랜드에 속하는 시각 요소나 규칙들을 정리해 놓은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분야가 커질수록 다양한 채널들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그 다양한 채널들 안에서 동일한 감정과 인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각 요소와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디자인 시스템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